고를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이 가정과 교회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의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에덴 교회더라고요. 에덴. 에덴 동산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교회. 개척 멤버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도록 했는데 이 예배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뭐 이런 사례가 많지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인생 실패했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예배 실패하니까 그들 인생 실패해서 내쫓김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뭐 이런 일이 많은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이 가정은 부모 조상 때부터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했고 경배했는지 그 가정의 분위기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예배하는 삶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 소위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요새 말하면 목사님.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도받으면 축복이 온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삶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나요? 제가 어릴 때는 처음 신앙 가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참 주의 종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이런 대상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마당을 끼고 옆에 충청도에 남새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참외도 심고 이런 게 한 260평이 있고 그 사이엔 미나리깡, 미나리를 또 재배해서 삶아서 나물 해먹는 그 미나리깡이 있고 그걸 건너면 텃밭이라고 그래가지고 670평짜리 밭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논 반마지기 그 200평이 한마지기인데 한 100평 남짓한 요게 이제 문전 옥답이었어요. 물론 멀리 있는 전답들이 또 있었지만 그거 있었어요. 그럼 거기다 오이도 심고 채소도 심고 제일 그리웠던 게 참외. 참외를 심는데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요게 이렇게 자라서 요만해지면 맨날 가보는 겁니다. 이 참외가 언제 익나 눈독을 들이고 침을 삼키면서 그러다가 이제 노란 줄이 가기 시작하고 나중엔 노릇노릇해 노랗게 익어요. 야 이제 먹을 때가 됐나 보다 하는데 우리 엄마가 딱 따가지고 참외 몇 개를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고 와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 섭섭하고 야속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거 노랗게 익기를 학수고 되는데 세상에 아들한테 줘야지 첫 열매는 주의 종의 것이라고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들고 신부름 가서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려요?
목사님 사택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2.5km, 2,500m를 가야만 있는 거예요. 냇물을 큰 강 같은 내를 건너고 또 시내를 건너고 두 개를 건너야만 사택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 믿으면서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우리 어머니가 식사 때마다 꼭 성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씩 떠서 요만한 조그만 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교회 갖다 드리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섬기는 그리고 목사님을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배우고 자랐다고. 그랬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지금 한 가정도 불신자가 없어요. 100% 복음화됐고요. 그 다음에 손주들, 우리 조카애들까지도 교회 안 나가는 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다 복음화를 이뤄서 지금까지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엘가나와 한나가 주의 종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 분인지를 배워주었고 몸에 아주 습관으로 길을 들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믿음을 계승할 수가 있었어요. 뭐 그뿐이 아니에요. 김장 배추를 심어도 한 줄은 이건 목사님 사택거리다 따로 구별하고 유별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간에 열심히 다녔던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지극정성 가지고 주의 종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더라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어릴 때 참외 못 먹은 한이 맺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 된 이후에 참외를 아주 시큰 처먹으라 그래가지고 박스로 한 박스씩 매주 금요일이면 갖다 줘요. 우리 과일 장사하는 장로님이 뭐 시절 상관없이 그때 주의 종 섬긴다고 주의 종 우선순위고 최고로 섬겼던 그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던지 지금 제가 목사 된 이후에 겨울철에도 딸기 먹고 옛날 촌놈이 서울 친척집에 갔다 온 애들만 바나나 맛봤는데 우리는 구경도 못했는데 바나나를 그냥 메탈씩 갖다가 매주 금요일에 갖다 놔서 먹고 싶으면 이때 와요. 내가 살짝 줄게. 내 목욕실에 바나나 몇 다발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골고루 과일 갖다 줘가지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내 방에는 과일이 안 떨어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멋진 하나님이구나. 이런 멋쟁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공주읍내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교회 먼저 가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계시면 안수기도 받고 그러고 의사한테 가요. 요즘 여러분처럼 쪼르르 그냥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나의 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선 기도하는데 그러려면 일부러 가는 거예요. 질러 가면 정류장이 쉬운데 이렇게 가다 다시 이렇게 와야 돼요. 여러분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뭔가 복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지 복을 못 받고 미움받을지만 골라하면서 복 안 주자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여러분을 원망해요. 여러분 자신을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어제 내 동생이 우리 큰 조카가 늦게 장가 들어가지고 애기 또 유산했다가 이제 돌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가 긴 줄 알고 인천에서 잘못 왔어요. 내 동생도 장로인데 그래가지고 온 길에 형님이나 보고 간다고 왔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는데 그 집도 애들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 아들도 한화 본사에 다니는데 뭐 대우도 잘 받고 있고 그런데 아유 우리 애들은 전부 미국 갈라나 봐요.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한화에서 아틀란타에다 주재원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거기 애틀랜타에 한화 기업이 있다 소리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기반을 닦으려고 주재원으로 5년 동안 보낸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내 동생의 사위, 걔도 외국인에서 한국에서 근무하는데 뭐 연봉도 많이 받고.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 천대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절간에 다니다가 교회로 옮겨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주의종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래서 바쁜 농촌 일에 어린 오남매 데리고 청춘과부 돼가지고 얼마나 눕고 뜰새 없이 바쁜데도 토요일이면 밤중에 가서 강대상 이런 강대상도 아니고 기름칠해서 바짝바짝바짝 윷나게 청 이거 닦고 그다음에 강대상 청소 다 하고 나는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 엎드려가지고 교실 닦던 그런 건 스타일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마룻바닥 예배당했는데 열심히 그거 밀고 다니고 다 이런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복준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이렇게 모범적이었어요. 그냥 자식들 보고 믿어라 믿어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몸소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류의 가정을 보자는 거예요. 이 고넬류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전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고넬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요새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달리아,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대장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도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었는지 오늘 10장에 보면 몇 번씩 그는 경건한 자였다. 경건한 자였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잘 맺었는지 경건한 자였다. 경건한 자였다. 그리고 그를 지칭하여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욥을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칭호하잖아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고넬류가 어떤 신앙생활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누렸을까요? 고넬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경외의 원어의 뜻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누가 뭐래도 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안 오면 가짜예요. 지난주에는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출석을 했는데 오늘은 좀 지장이 있더라고. 아니, 5월 5일부터 징검다리 연휴로 뭐 하루 휴가 내가지고 계속 놀았으면서 부모님한테 효도는 진작 갔다 오지 왜꼭 주일날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날이 중요하지. 오늘이 5월 8일이잖아요. 그래서 5월 8일 맞춰서 가려고요. 아, 미리 가서 인사하면 덧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아 5월 8일날 가야지 왜 미리 갔어? 이렇게 야단이나 치십니까? 어쨌든 지향이 있어 보니까 뭐 부모 공경 잘해야지요. 이야, 뭐 어제 모처럼 난 원래 뭐 비싼 갈비 먹어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들이 갈비 대접한다고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수원의 유력한 전통 있는 갈비집들 전화하니까 대기 시간이 최소한 1시간입니다. 1시간 반입니다. 이러더라고. 아유, 때려치라고 끝까지껌 부어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면 끝나는가? 그거 먹자고 가서 1시간 반 대기하느냐고 내돈 내고 먹기를.
그래서. 그래서 그냥 대기 시간 없는 대로 우리 집에 가서 먹는데 거기도 빠글빠글이야, 그냥 막. 난리더만. 모처럼 부모 효도한다고 뭐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어린이날 겸, 어버이날 겸 좋아요.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 잘 하세요. 그게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공경 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 예배 잘 하자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로 드러나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10장 22절 3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주의 종을 초청하는 사례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신방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뭐 쬐끄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방 자꾸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뭐 이사했는데 아파트 분양받았거나 집을 새로 샀거나 이렇게 되면 오라고 그러지만 전세 얻어서 가면 나 부르지 말라고. 또 이사 갈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럴수록 목사님 오세요. 그래야 빨리 집 살 거 아니에요. 축복을 빌어줘야.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대했어요. 초대.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말씀에 갈급하여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내리시는가 귀를 쫑긋 듣고 들어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통닭 두 마리 먹고 지금 설교합니다. 아니 통닭은 무슨 기름 끼는 거 두 마리씩이나 처먹고 설교를 한단 말인가. 왜요? 궁금해요? 500원 내세요 그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수년 동안 담임 목사 부부 아침 양식을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주님인가 어떻게 주나. 왜? 계란값이 비싸도 싸도 변함없이. 그런데 그게 계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성이 지극해요. 이걸 밤새도록 구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이 쎄도 안 되고.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그거 주려고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밤새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성가대에서 오면서 그걸 갖다 줘요. 오늘은 전달하는 이가 뭐 바깥에 뭐라고 갖다 놓는데 초란이래, 초란. 그래서 처음 난 그런 계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추리알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일반 계란에 뭐 3분의 2만 해. 그래서 그래, 이게 초란이 좋다는데 이거 얼른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초란을 두 개를 먹었어요. 그게 통닭이에요, 통닭. 내가 말한 통닭은 계란 먹었다 소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아침마다 그게 먹는 겁니다. 단백질도 있다고 그러고. 그 지극한 정성. 여러분이 날 무시하지. 종종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지난 5월 2일 날 월상 예배를 하고 조그마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새벽 기도를 기억하고 왔길래, 야 오늘 목사님이 쏜다, 저 맥도날드 세리점으로 와라, 거기가 좀 한적하니까. 그래서 갔어요. 우리가 뭔 버거인지 뭐 하여튼 하여튼 모닝 버거인지 햄버거는 안 나와요. 그때 일러서 이건 좀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불쑥 오더니만 따끈따끈한, 이게 무슨 하여튼 음료인데 노란색인데, 목사님 드세요. 방송에서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김지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보다 낫더라니까. 아니 웬만한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내가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주의 종인 걸 알고 그걸 이걸 사가지고 말이야 조심스럽게 오더니, 목사님 드세요.
저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세상에 방송을 듣고도 은혜 받는다는데 이거 지금 라이브로 말해 직접 와가지고 들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다니.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학생이 뽀를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일이야 이거. 세상에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음료수를 갖다가 남의 목사한테 갖다 주는 그 모르는 채도 되는데 말이야. 이거 치사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1년 365일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얼마나 대접해 봅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공경심이 없이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내가 먹는 거 좋아해서 이런 소리 하면 치사하게 보여요. 나요? 싸구려만 먹어요. 지금도 여기도 그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날짜 좀 잡아주세요. 근사한데도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안 잡아줘서 못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시간만 비워주면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인데 내가 시간을 안 내서. 어제도 한 100여 명 되는 그 교계 지도자들 대접을 했어요.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유 밥 사니까 설교하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러면서 오늘 내가 밥 사는 거라고. 그런데 계산은 저 장로 같은 암흑의 집사 저 양반이 하는 거라고. 사는 건 내가 사는 거고 계산은 거기서 하는데 어차피 내가 산 거 아니냐고. 저 박수 좀 해주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 분들만 해. 그래서 그거 아침에 뭐 비싸지 않은데도 그게 100명이 넘으니까 150만이 넘는 계산한 거예요. 150만이 얼마나 멋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제도 점심 대접받다 그래서 가는데 갈비집은 내가 한번 검색해봤더니 수원의 유력한 갈비집 비싸더구만. 한우는 7만 6천 원에서 6만 7천 원 한 대에 500g에 내가 검색해봤어. 그 다음에 미국산 및 호주산은 4만 7천 원인가 한데 뭐 보통 이렇게 가더라고요. 한우하고 그만큼 차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런 거 한데 덜 자시고 장학금 내라고 그랬어요. 장학금 다음 세대 말로만 세우는 게 아니니까 장학금 내라고. 그거 한데 덜 먹고 그러고 선교원금 구제원금 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싼 거 안 먹어도 내가 배가 나와가지고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걱정해요. 걱정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얻어먹고 싶어서 이렇게 치사한 얘기하면 구접스럽지요.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해야지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목사님 여기 옆에 카페 가시자고. 카페가 근사한 데가 있어요. No. 나는 아무리 다니면서 커피를 먹어봐도 명성교회 로뎀 카페만큼 맛있는 커피가 없다 했더니 아이 목사님 이런 데 나와서는 좀 그냥 저희들하고 여기 좀 가세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한번 마셔봐도 나는 입이 길들여졌는지 로뎀 카페 커피가 최고야. 그리고 그 카페지기 들어와서 자원봉사하고 애쓰는데 어? 가서 격려도 할 겸 기도 살려줄 겸 매상도 올려줄 겸 로뎅 가서 먹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생각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자기네 교인 아니면 맛이 덜하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분이 가끔 나한테 좋은 거 사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목사기 때문에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비싼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대접하라고 한다면 구접스럽고 치사하지만 나는 그런 거 내가 고사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검소하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런 설교 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 목사님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을 초대할 줄 알았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고넬료는 혼자서 예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는 부인, 아들, 딸과 더불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남편 팽개쳐버리고 아내가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어요. 아내 팽개치고 남편만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어요. 부모 제끼고 자식들만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신앙은 혼자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온 집안이 함께 예수 믿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자기 가정과 관계되는 사람, 자녀들뿐이 아니라 자기의 부와 하인, 이런 사람까지 다 예수 믿게 했어요.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자식들이 외면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이건 불행이에요. 부모된 자들이 얼마나 솔선수범 귀감이 되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다 제멋대로 제갈 길로 갔겠나요?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신앙의 덕을 보이지 못했으면 가족들이 주님을 멀리 등지고 있나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야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 김민석 집사님, 하보영 집사님, 여기는 아주 초고속으로 서리 집사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씨들이 잘 믿네. 보니까 하씨, 하보영, 하행봉, 하나님, 하만석, 뭐 이게 이 하씨가. 그래서 저 부부도 저 동탄에서 처음 전도받아 왔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예쁘고 아름답게 사는지. 야, 그 서리 집사 그거 뭐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건데 어느 주일 밤에 오늘부터 집사야, 집사. 그래가지고 다 하씨들 다 집사 시켜버렸어 전부. 왜? 10년 믿으면 뭐하고 50년 믿으면 뭐예요? 1년 믿은 사람보다도 못한데. 그래도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집사된 사람들. 그런데 저 지금 친정 어머니도 저렇게 저 인천에서, 여동생도 인천에서, 저 친정 어머님이 불교에 그렇게 깊이 빠졌던 분인데 따님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냥 어느 주일날 몇 번 잠수하지, 주일날 그냥 모든 거 다 부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고도 저렇게 인천에서 오신 거예요. 인천에서. 세상에,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또 어떤 미인 하나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언니인데요, 춘천 사는데요, 옛날에 믿다 믿는다 그랬나? 하여튼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를 오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금요 기도회 와서 보니 참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한 사람, 이거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와고 뭐 이거 도대체. 그렇죠. 우리 미친 사람들이죠. 누구한테? 예수한테 미쳤죠. 이거 사이코, 이거 돌아가면 안 되지만 예수님한테 미치면 잘 미친 거예요. 잘 미친 거. 옳게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 아이고 저 유목사 미쳤구만. 누구한테? 예수에. 아이고 김장로자 미쳤구만. 교회에 미쳤네. 그만큼 잘 믿는다는 거예요. 미쳤다 소리 안 나오면 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를 춘천에서까지 초대해서 오늘 고넬료가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할렐루야. 7절에도 보니까 하인들도 부하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베드로를 기다릴 때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넬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이방인이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교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전통적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니 무슨 3대신앙이니 5대신앙이니 입만 살아서 떠드는 그런 집보다 당대신앙이라도 나처럼 당대신앙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백인 거예요. 진짜 백인.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류가 자신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와 종들과 친척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집안에 자식도 있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카드를 끼워드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쓰세요. 그리고 품으세요. 사랑으로 가슴에 품면서 기도하세요.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권세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 대상이에요. 그들이 이기주의와 탐욕에 물든 세상과 다른 모습을 교회에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서로 가족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연세 들은 분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되고, 젊은이에게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젊은 애들 막 그냥 무시하고 깔보는 게 아니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건 조금 더 진일보해서 설명한다면 교회에서 어른 반드시 연세만 많은 게 아니라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영적인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들이 목에 핏대 올려가서 힘주면서 무슨 권위 가지고 계급인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은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성을 쏟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특히 바울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하며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 뭐 경제적 어려운 사람뿐이 아니라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워주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혈육을 나눈 것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어요. 육체의 피를 나눈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의 자매로서. 육체의 혈육을 남은 사람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끈끈한 가족입니까? 잠시 집안에 함께 머물고 결국 그 영혼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갈 그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우리들 영원히 천국 갈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까? 바로 우리가 피를 나는 가족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화평하고 화목해야 돼요. 극성지 폐가라는 말이 있어요.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망해요.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멘에다가 조상의 주옥이 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고 아멘 세게 나올 때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네. 이 아멘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일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룹시다.